안녕하세요. 장이장이요. 안녕하세요. 옆방 진영욱입니다. 참, 오늘은 또 일으키자 한번 해봐시오. 이거 뭔지 알죠, 이거? 저도 형님 따라서 한번 해봤는데. 참나. 아니, 이걸 썼으면 깨끗이 빨아서 놔둬야지, 어떻게. 오늘은 말이요, 딴 게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열려진 데다가 치나물 좀 요만큼 해갖고, 치나물 또 그거 데치면 또 얼마 안 돼요. 많은 것 같아도. 해서 좀 비빔밥 좀, 보리밥 좀 해가지고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누님네 가서 좀 해달라고 할까? 누님도 치나물 좋아할 거예요. 이제 같이 먹자고 할까? 그렇지, 같이 비벼서. 그러면 모르겠네. 그렇게 하고 이거 뜯은 거 다 네, 주고 가시시오. 네, 우리 네. 그냥 그거나 해주고 밥 한 끼만 주시오. 그래야지. 치나물 여기 있네. 아, 맞네. 여기 있네. 거기도 있고. 아이고, 금방 한 보따리 뜯겠네. 치나물 맞네. 이거 뿌리까지 뽑혔어. 치나물입니다, 이거. 야. 그늘에서 키는 게 이렇게 잘 큰다고. 어우, 치나물 이거 봐. 크지, 이건. 밭 만나서 밭. 치나물 밭. 형님, 이거 좋네. 좋지. 네. 챙길 것도 없고, 그릇 들고 다니면 맨날. 엎어지고 한 손은 놀잖아. 이거 또 빵꾸 날 일도 없고. 하고 다음까지 찔렸군 또. 맨날 나는 왜 그렇게 찔려 그래. 아, 야, 요 그늘에 있는 요 진짜 연하다 이거. 근데 동생, 네. 뱀 조심해. 그래야겠어요. 이게. 여러분들도 항상 여기 산에 약간 야산이라도 들이라도 다니실 때 꼭 이렇게 장화 신고 다니셔요. 큰일 나요, 진짜. 맞아요, 형님. 산에 뱀 여기 제일 많을 때 좀. 이야, 쌈이요, 쌈. 이야, 향이 끝내주네, 형님. 좀 먹어봐야겠네. 삼겹살에 쌈 싸먹어도 좋아, 이거. 야, 향 기가 막혀. 향이 좋아? 야, 야 진짜 향은 진짜 끝내주네. 이거 삼 아니냐, 삼? 어디? 이거. 이퍼 이거. 아니. 삼은 삼인데, 이퍼리 삼. 원래 이파리가 다섯 개지요, 삼원이요. 다섯 개인데 하나 근데 어떻게 생긴 게 똑같아. 꼭 삼같이 생겼네. 그냥 한번 소리나 한번 쳐볼까? 신봤다! 신봤다! 아유, 사람들 또 손이 들고 들어간 거야. 이야, 똑같이 생겼네. 동생. 예. 그만해요, 먹을 만치 뜯었으니까. 이것도 많어. 가자고. 네. 슬슬 넘어가. 가면서. 눈치만 뜯고. 형님. 응. 찔레. 아, 찔레 손. 연한 데만 꺾어야지. 형님, 이거 드셔. 이거 고소워. 요거 찔레. 잘라서 껍데기를 싹. 요만큼 까가지고. 달짝지근해요, 이거. 이거 많이 따먹었어, 형님. 그럼. 맛있다. 야, 한번 먹어봐. 똑 잘라서. 고소죠, 형님. 그렇게 별 맛은 없어도 이게 단맛이 약간 나. 형님, 이거 학교 갔다 오다가. 그렇지. 길가에서 이거 많이 따먹었어. 근데 또. 그럼 뱃물리고 막, 어떤 애들. 아이씨. 별것도 아닌데, 한 사람이 한 애가 가서 따먹으면. 다 서서 따먹잖아. 또 삘기도 못 드셔봤어요, 삘기? 삘기. 그거 뽑기 좋은 재밌는데. 그렇지, 그거 빼가지고 속을 이렇게 싹 해면은 하얗게 나오잖아. 그 삘기 이름만 이만큼 모여가지고 끝맹긴다고 오래 씹었잖아, 또 그것도. 또 그냥 해달라면 해주겠어. 누님이 아, 옌병을 알림들 또 이걸 갖고 와서 귀찮게 한다고 뭐라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좋아하신다는 월드컵. 이걸 샀습니다. 이걸 다섯 개. 별이 다섯 개가 아니라 코
콘이 다섯 개입니다. 누님! 나왔어. 뭔가 봤더니 염병하네, 니. 왜 올 거야? 이게 뭔 줄 알아, 이게? 시험을. 세워가지고 이네. 무슨 거야? 누님 다 올까봐, 이놈. 아이고, 하도 이렇게 많이 나와. 일단 하나 드세요. 고맙습니다. 이야. 잘 먹게. 이건 아직 잘 또 지랄하고 잡아야겠다. 아이고, 치놈을 많이 캤네. 누님 보고 이걸 살짝 데쳐가지고 비빔밥 좀 해먹게. 아, 그래요, 비빔밥. 응? 아니, 향이 기가 막혀, 향. 자, 동생. 네. 마약발이 맥히네. 염병이. 치놈 빠졌네, 이쪽같은 아이 많이 뜯었냐? 아이 어디가 있던 것 같네. 아 겁나. 겁나. 아이고. 그냥 안 뜯은 거야 우리가. 우리 먹을 만큼만 뜯어서 엄청나. 오늘은 하여간 치빠이 그냥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벨지라를 가오고 자빠졌네 참말로. 아니 엄청 많았지 다시야. 근데 어떻게 치밭을 알았어? 어 바다가 육비 있을 것 같다 해서 차 세워놓고 들어가봤지. 아니 누님 점심 드셨슈? 저기 뭔 정신 먹어? 아, 안 잡혔어? 막 좆빠지게 그냥 막 치우느라고 정신이 없었구만. 하여간 여하튼 빨리 하시고 같이 먹읍시다. 같이 맛있게 비빔먹어 이거 무치갖고. 네 맛있게 하자 누님. 다 먹으러 싶어. 아이고 더워. 보리밥했다. 자, 보리밥. 아, 보리밥 약간 질어? 질고 우리 태블란 게. 그런 거. 완전 꽃보리밥이요? 쌀 넣는데 조금 넣다. 이따 밥 넣어. 됐어. 됐어. 고추장 넣고. 야, 된장 조금 넣어 여기다. 냄새 기가 막히네. 집 된장이라 맛있어. 집 된장에 한 번만 더 넣어. 누님, 들기름. 쳤어 너무래. 아. 아유, 나 막 배고파가지고 그냥 침샘이 자극하네. 치나물 향 좋다. 여기 신문과 짠 거지. 에이 참 이런 걸 다. 신문. 신거요? 신거. 이걸 더 넣어야지 그럼. 약간 더 넣어. 고추장 조금 더 넣고. 이걸로 간 맞춰가지고. 자, 쏙쏙 비벼가지고. 내가 퍼줄게. 맛있다. 맛있죠? 당장 때문에 내가 산나물을 다 먹어보냐, 치나물을. 치나물? 그날은 자연산 못 먹지. 내가 아, 누님. 거기 가니까 치나물 다시야 그냥 쫙 깔렸어. 캐러 가야지. 야, 그냥 밥 넘쳐. 야, 장이 밥은 많이 먹, 많이 죽는데 쨍! 아니, 그럼. 주걱 들은 사람이 임자지 뭐. 너님 어떤가 맛봐요. 맛있어. 아유 아주 배고픈데다 먹으니까 꿀맛이네. 열무를 넣어서 싸그락싸그락이 맛있는디. 됐어 니 지금도 맛있는데. 이야 맛나. 치나물 향이 그럴싸합니다. 치 향이 향 입에서 괜찮지? 예. 진짜 맛있어. 야. 아니, 치나물이, 와. 누님 아주, 언제 한번 가요. 근데. 아주 쫙 깔렸어, 아주. 가야, 근데. 이제 좀 더 있으면 세잖아. 안 돼? 괜찮아. 누가 넣고. 야, 먹자? 넘쳐. 넘쳐. 야, 먹자? 장화신고 가야 돼요. 아니, 누님, 뱀 무서워해요? 뱀 제일 무서워. 다음날. 뱀 제일 무서워 나는. 여자들이 뱀을 그렇게 다 무서워야. 아니 어떤 양반은
적대 그 어르신은 막 회 처먹는다는데. 한에 볼까 배 안 보면 오그란. 그죠. 오그라들어 버려 그 자리가 서티야요. 아직 오그라들어. 바짝 오그라들어. 무서워. 야, 보리밥에다가 덜 기름을 냅다 저것만 이렇게 했더니 원래 보리밥 자체도 약간 미끄럽잖아. 몇 번 씹으면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네. 달기야 보리밥은. 야, 호환이 달기야. 아유, 나 눈이 또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 맨날 잡수였다 그러고. 누님 점심 장사 끝나면은 바쁘셔가지고 대충 혼자 앉아서 조금 먹거나 안 먹거나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때 맞춰서 제대로 왔지. 안 드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 먹기는 먹은 뒤 한 4시 5시에 먹어. 점심을? 그렇지. 쓰고 나면 이제 참 이제 저녁밥 몇 시에 먹냐면은 11시 어쩌다는 12시 이제 따듬고 또 따듬고 이제 아침 먹을 거 그러면 그렇게 식사 시간이 이제 상관없죠. 오늘 점심에 한 100명 있었나? 얼마나 와요 쟤는? 나도 한 50명 먹는다. 한 50명? 거기다가 소주 막걸리 어떤 애인지 막걸리 소주를 먹어 이러고 왔어. 아, 안 먹어? 점심 때는 안 먹고. 7호는 35입니다. 야, 보리밥이 진짜 부들부들하네. 보리밥 맛보다 더. 살벌인가 봐. 아, 근데 맛있어. 살벌인가? 금방 버린 거. 야, 이거 진짜 끝내주네. 밥 없네, 이제. 장정이 찬밥 두고 잠을 못 이룬다더니. 보리밥 사먹어도 지금 한 7, 8천원 줘야 보리밥집에 가서 먹지? 안 먹어봤어, 몰라. 내가 사먹는 거야? 백번 나. 아이, 산에 지금 산에 올라가기만 하면 친한물이 그냥 쫙 깔렸어. 뜯어서 바로 뜯어. 그럼 바로 뜯어갖고 네. 내려와가지고서 그냥. 대표도 보리밥에 비벼먹으면 이거보다 맛있는 게 있었어. 거지가 들어앉은 게 너 왜? 배추도 허니 하여튼 난 소환의 자식이니까. 아, 사장님 그만해. 빨리 먹어 이제. 얼마 그만 받고 배추 밥 없네. 빨리.